장안문은 수원 화성의 북문입니다. 정조는 장안의 의미를 북쪽으로 서울의 궁궐을 바라보고 남쪽으로 현룡원을 바라보며 만년의 편안함을 길이 알린다라고 했습니다. 문 밖에 항아리 모양의 옹성을 만들고 방어를 위해 좌우에 적대를 세웠습니다. 장안문은 남문인 팔달문과 더불어 화성에서 가장 웅장하고 높은 격식을 갖춘 건물로 2층의 누각은 네 모서리 추녀가 길게 경사를 이루면서 용마루와 만나는 우진각 지붕 형태입니다. 길고 휘어진 목재를 구하기 힘든 조선시대에 우진각 지붕은 궁궐이나 도성의 정문과 같은 건물에만 쓰였습니다. 물루 처마 밑에는 다포라는 화려하고 정교하게 다듬은 받침 목재를 짜맞췄는데 다포식 건물은 18세기 이후 궁궐에서도 거의 100년 동안 짓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원도 출신의 승려 목수인 괭흡이 와서 건설을 도왔습니다. 서울의 숭례문, 흥인지문과 함께 조선시대 성문을 대표하던 장안문은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파괴되어 1975년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석축에 총탄 자국이 남아있습니다.